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루 평균 수출이 2월 달에 11.7%가 줄었고, 특히 대중 수출이 뭐20% 넘게 감소했다는 그러니까요. 거, 뭐 그럴 수 있겠죠. 3월 1일에 이제 우리나라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네.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빨리. 한달 평균 한달 이제 수출 실적을 네. 휴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발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안 그 그렇습니까? 유일하고요. 네. 10일 단위로 발표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역시. 예전에 5일 단위로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출 입국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래서 그전 세계가 주목을 하죠. 한국의 지금 수출이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산업화된 나라고 네. 중국 관련 수출이 많고 또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이제 실제로 확인하는 건데 표면으로는 늘었어요, 일단. 근데 이제 1월 대비해서, 작년 2월 대비해서 네. 올해 2월이 조업일수가 3.5일이 많아요. 설 설, 명절이 1월 네. 달이었고 또 이번 2020년 2월은 29일까지 있잖아요. 아,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하루가 긴데다가 설 명절 효과가 있어서 3.5일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야 됩니다. 당연히 늘어야 되는데 우리 정프로가 이제 저하고 경제 프로그램 2년 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 헤드라인 뭐는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하루 평균이 얼마냐 이런 건데요. 올해 1월 달에는 하루 평균, 올해 1월에는 그러면 월 전체적으로는 줄었을 거 아닙니까? 네. 조업일수가 줄었으니까. 그래도 그때 좋은 뉴스라고 했던 게 1월 달에 일평균 수출이 4.6%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네. 월로는 늘었는데 11.7%가 하루 평균으로 줄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예상할 수 있었죠. 네. 우리 조업일수는 늘었는데 실제로 중국 우리가 수출 제일 많이 하는 중국의 조업일수가 확 깎였잖아요. 왜냐하면 춘절 연휴 일주일 연장돼 버렸죠. 네. 그리고 가동률 뭐 거의 의미 없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지난달에 수출이 사실상 줄었다. 일평균으로 보면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두 가지 변수. 우리의 조업일수 3.5일 늘었지만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의 조업일수 실제로 대폭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제 성적표가 나온 거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전체 수출이 4.5% 증가한 412억 6천만 달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통계적인 의미는 있으니까 네.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진행하던 한국 수출이 어쨌든 15개월 만에 통계적으로는 반등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나마 좀그 위안을 갖는 거는 네. 반도체 쪽에 우리가 반도체 전문가 불러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데이터 센터 또 서버 수요의 견조한 증가세와 D램의 고정 가격의 2개월 연속 상승 등에 힘입어서 네. 반도체 수출이 15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을 했는데 이 증가폭도 9.4%로 비교적 높았다 이런 얘기죠. 네. 반도체가 그나마 2월 수출을 지켜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2월달 수출이 타격을 받았는데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업종 두 개만 꼽으라면 네. 자동차와 디스플레이입니다. 자동차와 당연히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네스니 뭐 이런 것들 뭐 아, 공급차질 와이어링 많은가 하네스. 이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전체 수출이 16.6%가 감소를 했고요. 디스플레이도 중국 쪽의 로컬 업체들과의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인데 네. 21.8%가 이제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야 이러다가 이 3월 수출이 이제 걱정된다. 표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2월 수출이 4.5% 늘었지만 11.7% 일평균으로 줄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년 전 2월을 보십시오. 이게 11.3%가 줄어들었었습니다. 뭐가 뭐냐? 2018년 대비해서 2월의 낙폭이 굉장히 컸던 아, 달이라는 네.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월 수출은 사실은 이 신종 코로나 이 코로나19만 없었으면은 네. 굉장히 견조하게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통계적으로나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3월에 왜냐하면 2월 수출은
수출의 특징이 오늘 계약하고 오늘 선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은 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좀 전에 됐겠죠. 네,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반밖에 못 봤을 거다. 아, 오히려. 오히려 악영향도. 아, 왜냐면 3, 4월이 훨씬 더. 그렇죠. 네, 3월, 4월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라는 네. 이제 그런 걱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저 산업부 장관 주제로 회의도 하고 뭐 하는데 이게 뭐 우리가 회의한다고 뭐가 이게 되는 거냐 네. 이런 제 생각이죠. 그래서 어쨌든 대책은 세워야죠. 이 신종 코로나가 네. 빨리 네. 전 세계적으로 좀 진정세로 접어들어서 네. 각국이 이제 정상적인 산업 활동을 하기를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측면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1분기 기업의 영업이익이 한 달 새 6.5%가 급감을 했다는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분기 기업 영업이익의 전망치라는 거죠. 그렇죠. 영업이익이 실제가 아니고 이제 그 증권회사들이 전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3월 달까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FN 가이드가 자료를 낸 건데 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를 이제 받은 증권사들이 네. 뭐 조그만 회사들까지 다 하진 않으니까요. 실적 추정치 이상 3군데 이상 받은데 145곳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니까 20조 7,500억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말에 전망을 한 거에 비하면 6.53%가 하향 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이들 기업의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3% 이상 신장할 거라고 봤는데 이 신종 코로나 이거 쭉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아닌데 하고 나서 보니까 3.5% 오히려 감소.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신장하던 게 이제 하락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6.53%가 네. 이제 줄었다. 그런데 실제로 6.53%만 줄었는지는 이제 성적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무조건 이건 신종 코로나 그렇죠 영향 그렇죠. 외에 다른 거는 이제 변수가 없, 예. 없다고 봐야죠. 뭐 왜냐하면 이 업종들 중에 가장 네. 타격을 받은 것들 실적 좀 각자 수직 낙하한 데들 보니까 정유 항공 여행 업체들 이런 데들이 이제 타격이 가장 크다는 건데 네. 예를 들면 국내 최대 정유 업체죠 SK 이노베이션, SOIL 이런데 영업이익 전망치 한 달 만에 77.9% 76.5% 급감했다 이런 거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하나투어라든지 모드투어 그리고 뭐 LCC라고 하죠. 저가 항속의 TA 항공 이런 거는 전망치가 한 달에 뭐 70%씩 이렇게 네, 줄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거는 뭐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고요. 중국 소비주 가장 그 국내에서 큰 업체 중에 하나가 호텔신라 아니에요? 면세점이다. 마이너스 34.6% 그리고 중국 관광 들어와서 이제 카지노 같은 거 하는데 파라다이스 43.3% 그리고 코스맥스라고 이제 중국향 화장품 OEM이죠. 네. 이 화장품 원료 34.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야 이게 아까 수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게 1분기에 마이너스 6% 정도면 네. 2분기가 더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월 정도는 사실 굉장히 좋았단 말이야. 1월 말에 전망한 게 좋았기 때문에 네. 1월 실적까지는 영향권 밖에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2월도 한 중간 정도부터 했으니까 네. 분기로 따지면 한 반 정도 영향을 받는데 마이너스 6%니까 만약에 이 상태가 좀 연장이 된다 이렇게 되면 3, 4, 5월 달은 어떻게 되냐 4, 5월, 6월 달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걱정이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그 1분기라는 게 아직 3월 한 달이 남았으니까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내 기업들 특별히 이런 내수라든지 또 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실적 하향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우울한 소식이 좀 이어지고 있는 어쩔 것 같은데 수가 없네요. 좋은 소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코스피 공포지수 빅스 그거죠? 네, 이게 네. 미국의 이제 그 공포지수라는 빅스 지수가 있는데 이거 코스피 우리 거래소에서 만들어서 네. V 코스피라는 변동성 지수가 있거든요. 뭐 V 코스피 예, 변동성이 얼마나 되냐 이런 네. 건데 이게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지수 때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가격이 하락할 때 이제 당연히 이 변동성 지수가 커지기 때문에 네. 2000이 깨지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단기 낙폭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단기 낙폭이라는 게 며칠 만에 딱 끝나버렸는데 네. 이 공포지수가 이제 반영하는 거는 아 이게 좀 지속될 수 있겠네라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수 사실상 직전 일주일로 따지면 미국 주식 시장 그 다우지수가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버팀목이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그 우리나라 주식을 이제 많이 팔았던 거 이런 것들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네. 어떤 공포 심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는데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총 3조 8,900억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하다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무려 1조 9,900억 그러니까 한 2조가량 팔았고요. 2등주죠. SK하이닉스 3,500억 팔았고 현대차 1,000억 SK이노베이션 973억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들을 다 이렇게 셀아웃 했는데 네. 특이하게 좀 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 뭐 그 한진칼 같은 거 경영권 문제에 있었죠. 600억 삼성전기는 안 그래도 뭐 그 전체적인 경기는 좋지 않지만 전기차 쪽에 이 배터리 확장되다 그래서 1000억 가까이 그리고 카카오를 1290억이나 이렇게 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순매도와 순매수의 어떤 그 1, 2, 3등의 규모 자체가 워낙 네, 네, 네. 이제 크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시의 하락의 폭락을 갖다 보니까 이런 코리아 이 코스피의 변동성수가 높아졌는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네. CDS라고 들어보셨죠? CDS 프리미엄. 뭐라고 그러죠, 이거? 신용부도 스왑? 아, 맞습니다. 이게 왜요? 아, 저 스스로가 좀 놀라네. 네. 아유, 왜 그런 걸 또 놀라고 그러세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 안전 자산 대비해서 이게 보험료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얼만큼 더 그 보험료를 내야 되는가 뭐 이런 걸 이제 측정하는 건데 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연일 빠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안전 자산이니까.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비교적 우량한 회사채들의 CDS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량한 회사 우량한데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왜냐면 진짜 우량한 거와 그냥 살짝 우량한 거의 차이도 이제 벌어지기 시작. 예, 정크본드라든지 신용도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어차피 올라가는 건데 네네. 예를 들면 비교적 우량한 회사채들도 아 이게 이렇게 되니까 투자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 CDS 우량한 회사채들의 국채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이자를 더 줘야 되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많이 차이가 벌어진다고요? 많이 원래대로 하면 뭐 한 20bp 정도 더 주던 게 지금 50bp 더 줘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네네네.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주식시장의 이면에 야 이게 그냥 단순히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의 크레딧 신용도에 대한 이제 공포도 같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외신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채 대비 회사채의 그 금리 차이인 예. 거예요? 뭐 결국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벌어진 차이가 얼마나 나가 얼마나 더 붙는가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빅스도 그리고 V 코스피도 당연히 그러면 좀 높아지겠네요, 그죠? 네, 오늘 네.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져 있어요. 예. 8년 3개월이면 8년 전이면 대략 2011년, 2012년, 11년. 네. 네. 그때는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 미국 신용등급 하락 조정이 있었고, 아. 네. 그 여파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입니다. 2011년에. 네. 아. 그 이후 많이 올랐죠? 네, 네. 당연히 회복. 당연히 많이 올랐죠. 네. 네. 그 이후처럼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 조정 중에 살아남을 곳만. 갈 거다, 뭐 갈 것 같다 이런 이제 채팅창에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예. 어떻게 될지 뭐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정보들을 잘 취합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